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. 오늘은 구역전시장에 도가니탕이 좀 맛집이 있대가지고 왔습니다.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. 바로 앞에 보이네요. 요 주차장 바로 앞에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예, 밥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. 밥 한 그릇요? 예, 손이 들어있어. 예, 알겠습니다. 마치기 일부 직전. 아, 맞아요? 예, 이제. 야, 10시 끝나는 줄 알고 하는데 지금 끝나시면 다 팔리셨네. 다 맞췄어요, 지금. 아. 한 그릇만 하고 가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왜냐면, 감이 없어, 감이 없어. 밥이 없다고? 아, 이거 다 팔 게 없다고. 아. 지금 이 사람들은 주문한 사람들. 예, 가신 분들이고. 예, 들어올게요. 야, 제가 빨리 왔네, 그래도. 아, 다행이다. 아, 이거 사장님 감사합니다. 거기 따로 드리는데 지금 판매할 수 없습니다. 아, 그래. 왜 해야 되네. 그 주문하는 게 낫죠. 3시간 반 만에 완판이네. 아, 소면 좋아하세요? 예, 좋아합니다. 그러면 제가 여기 소면 넣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, 두 개. 두 개? 아, 나중에 따로 네. 한 번 더 드세요. 네. 더 하니까. 네. 혼자 되게 힘들다고 하시던데요. 네. 예. 또 제가 복이 많아서 예. 다른 동생들이 와서 한 번씩 도와줘요. 아, 다행이다. 예. 얘가 복이 많은 거죠. 아, 이뻐.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복이 많은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와, 사장님 진짜 아침 일찍 여시더라고요. 예, 저 1시에 일어납니다. 와. 1시에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고 예. 씻고 이래 바, 일로 바로 와요. 아. 바로 오면은 예. 근데는 1시 반쯤 되고 어떨 때는 40분도 되고 네 그래요. 아, 대단하시네. 아. 와, 진짜 타이밍이 잘 맞춰서 왔네. 우와. 그럼 가서 또 일찍 주무시고 맞죠? 저 7시 되면 고향 가면요. 아. 제가 우리 주문하시는 분들도 7시 안에 다 해줘요. 아. 내가 다. 아, 저 포장 예약은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 맞죠? 주문을 하지. 응. 바로 상가에다도 주문해. 안 그러면 느낌 없으니까. 네. 대박이 뭐냐면 주문 안 한 사람들 또 막 오거든요. 아. 그분들이 오시고 나면 왔다 가시고 나면 이제. 7시나 돼서 오시는 분은 못 사는 거야. 아, 네. 도가니 이렇게 맞죠? 7,000원에 파는 데 없다 맞죠? 아직도 없어요. 그리고 포장도 2만원짜리인데요. 대지천 그런 거 없을 거예요. 맞아요. 하잖아요. 네. 종업은 월급 나갈 게 없잖아. 아, 인건비가 없구나. 어, 그렇게 이번에 그거를 거기다 손님한테 올려준다는 거지. 네. 내 몸은 막 아. 일단 내 몸이니까 이거는. 네. 남은 식구들이 뭐 월급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부하게 드릴 수가 없지요. 맞네. 드릴게요. 네. 맛은 어떻게 먹어요? 아, 좋아요. 응? 응. 앞에 다대기랑 넣으셨어? 일부러 좀 이렇게 기본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냥.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그 짐 색깔 그대로 드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와. 수저통에다가 네, 이거 좀 높게 보게 하려고. 이제 끝났어요. 아, 야, 진짜 한 그릇 말아먹기는 좋으셨다. 와, 대박이다. 새벽 4시에 오고 알람 맞춰놨는데 늦었어요. 늦어버렸어? 예. 막 콕 주무셨네. 어저께 예. 또 대구에서 오신 분도 와 멀리서 나오시네. 예, 대구에서 오신 분은 어디 전화와가지고
꼭 살아간다고 주문을 했어요. 네. 주문을 해놓고는 자기가 내일 올라오고 있는데. 네. 어제 왔는데, 왜 왔느냐, 여기 연구지가 있느냐, 내가 물었어요. 네. 부친이 여기 계신다네. 와. 아버지 주무시고. 네. 아침 새벽에 왔더니, 내일 떼고 죽어나잖아. 아, 맞네. 그 사람은 아리께부터 전화 와서 내일 적어놨다, 이거. 이 와. 사장님, 진짜. 마산 김에 다 와요. 와. 아가씨들은 멀리서 시키니까. 네. 마산소는 아가씨들은 12통씩, 저번주에는 12통씩 주더라. 12통. 집어주자. 손목에 좀 오고 났는데, 이거 네. 먹어야 되는데.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. 냉장고에는 까먹은 게다가나. 이 용구리다, 맞죠? 도가니. 드시는 건 용구리예요. 말하자면 동물성 콜라겐이다. 네. 이래 생각하시면 간단해요. 네. 약은 아니지만, 음식인데, 이제 우리 몸에 한 번씩 드실 수 있는 이로운 음식이다, 이래 생각하면. 네. 지나치게 드셔도 또 엄마 다 그렇게 드시죠. 네. 맞아요. 아무리 좋은 것도 맞아요. 국물 더 드릴까? 국물 좀 작네. 네. 예. 제가 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. 사장님 정성을 다 알아주시니까 맞죠? 아시는 건 다 알아요. 맞아요. 내 말이 필요 없고. 맞지. 손님들 제가 뭐 이리 달라 저리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맞습니다. 그렇게 보면 알아. 네. 여기는 새벽 한 2시, 3시에 나오시겠다, 맞죠? 그래요? 예. 한참 된다니까, 요 오면 집에서 한 시에 일어나. 와. 그러니까 저녁 7시 되면 갈지요. 와. 그래서 저녁 7시 되면 벌써 건강하면 그럴 게 없어요. 그러네요. 그래, 안 가면 안 돼. 맞네. 최근에 그리기도 잘해. 예. 아, 그냥 큰일 날 뻔했네. 못 먹고 갈 뻔했다. 전화는 안 하셨죠? 네. 아, 나도 10시까지 딱 하는 줄 알고. 10시는 10시 영화 마치는 거는 마치나 맞아요. 왜냐면 이 문을 닫으니까. 아. 10시까지는 네. 손님들이 저렇게 앞에 저 통들 다 주문해 놨신 거. 아, 그 기다리신구나. 기다리면서 설거지하고 여기 청소하고 아~ 그러면 딱 10시가 돼요. 10시 반 네. 늦으면 내가 꾸물거리면 11시까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문 닫고 도가니 아~ 도가니 물 담가놓고 그러면 네. 목욕 가고 뭐 나도 한숨 낮잠 한숨 자야 되고 네. 그런 시간들이
7시간은 솔직히 영업을 내가 하는 한 7시가 도둑이에요. 그러네. 어, 9시간이 도둑이 맞아요. 네. 8시간 되면 모든 물건이 다 번호가 되고 없으니까. 네. 누가? 와, 멀리 숨다. 좋다, 맛있다. 그 형님 찾기시고 다행이다. 아, 예.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못찾아갖고 일로 바로 오면 되는데. 네. 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. 야, 그러면. 그 위에 저 위에 또 주차장 또 하나 있거든요. 예. 거기로 가가 헤매고 막 그런다니까. 대신 여기 공룡 주차장 오면 8차선 치고 있는 도로 이거 하나 밖에 없거든요. 네. 여기는 2차선이거든요. 네. 가가지고, 여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